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둑교실의 양상훈입니다. 네, 진행의 하호정입니다. 바둑을 두는 어린이들 정말로 장점이 많은데요. 네. 그중에서도 긍정적인 사고를 아주 많이 가졌다고 합니다. 네. 뭐 어떤 면에서 그런 사고를 가질 네. 수 있을까요? 바둑을 둔다 하면 한 수 한 수를 동등하게 둡니다. 그러나 지게 되면 보통 요즘 아이들이 승복할지 모르는데요. 네. 일단 바둑을 두면 승복을 할 줄 알게 됩니다. 똑같이 한 수씩 두어서 지게 되니까요. 그리고 인내력이라든가 추리력, 여러 가지 사고방식이 많이 어른스럽게 만들어지는데 그런 데서 연유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바둑은 지더라도 또다시 이길 수도 있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요. 그렇죠. 바둑을 두는 어린이들 긍정적인 사고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네. 가장 좋은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오늘도 바둑교실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둑과 인생에 관해서 좋은 말씀 부탁드리면요. 네. 지난주에는 톨스토이 얘기에 대해서 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예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무수한 바둑이 두어졌지만 동일한 국면의 바둑은 한 판도 재현되지 않았다. 이것이야말로 일신, 우일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날로 날로 새로워진다는 얘기인데요. 심오한 의미를 함축하는 것이다. 바둑을 일단 시작하면 취미가 일생을 두고 계속되는 게 보통이다. 마치 일생을 두고 품어도 마르지 않는 샘과 같다. 이런 뜻이 있는데 그야말로 일신, 우일신, 날로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바둑은 그동안에 5천년 동안 두었지만 똑같은 판이 한 판도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재미가 있죠. 네, 뭐 바둑을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네. 처음에는 입문하는 과정이 상당히 어렵지만요. 네. 막상 입문을 하고 나면 그 바둑에 대한 충성도가 그만큼 높다고 네. 하는데요. 그만큼 그런 게 바로 바둑의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바둑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바둑 입문 시간 이어지겠습니다. 네, 바둑 입문 시간입니다. 네. 보통 책에 나오는 것은 여러분들이 공부하면 되지만요. 네. 또 바둑이 워낙 변화가 많기 때문에 모르시는 점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 질문들을 모아보았습니다. 네. 자, 오늘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도 화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네. 지난번 눈목대에 대해서 입구자까지 완벽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오늘은 네. 날일자에서 날일자, 아. 또 입구자. 이렇게 두는 게 좋으냐, 이렇게 두느냐 질문이 많습니다. 하다못해 이렇게 두는 게 나으냐. 그러나 이거는 좀 너무 다가오지 다가왔을 때는 이수가 참 좋습니다. 이수가. 네. 그러나 없을 때는 좀 너무 좀 뭐라 할까 위축된 느낌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런 정도가 좋고 또 이렇게 두면은 여기 들어 살 수 있나 이런 질문이 많았습니다. 지금 외벽이 아무것도 없을 때는 들어오면 못 삽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나 이거 보겠습니다. 자 입구자는. 있을 때 없을 때 설명해드리면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이거 잡기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아, 만만치 않아요. 그냥 네. 평범하게 좀 바로 폐가 아니면 삽니다. 이렇게 하면 올라가서 막게 되면요. 네, 이렇게 평범하게 두면요. 그냥 젖혀서 백이 젖히면 막아야 될 때 호구 치면 좁다 하더라도 바로 폐밖에 몰면 막아서 폐가 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근데요, 이런 식이 됐을 때요. 네. 백인 입장에서 상대방의 집에 가서 보태준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러나 이거는 이제 흙이 어떤 면에서 백이 살아버리면 중복의 의미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사는 건 약간 흙이 불만스럽다고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원래 세수가 있었기 때문에요. 네, 초반이 아니라 중반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또 이런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잘 못 잡는 경우를 많이 봐요. 이렇게 하면 입구자로 두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입구자로 가면 이렇게 입구자로 두고 아니죠. 여기를 두고요. 이건 그냥 사는 수입니다. 치받고 터져 나오니까 막아야 될 때 젖히면은 네, 젖혀보겠습니다. 이게 정수인데요. 아, 젖히면요? 젖히면 막고 호구 치면 폐가 됩니다. 몰면 이으면 죽습니다. 이렇게 이으면 젖혀서 죽게 돼 있죠. 이렇게. 네, 그래서 이렇게 호구를 치면 몰아서 폐가 되는데요. 자, 이 모양은 양도를 하면 그냥 삽니다. 이렇게 해서. 자, 늘어야 되고 한 집을 내겠습니다. 그러면 귀가 집이 납니다. 치받아도 늘고 붙여도 잡으면 한 집이 납니다. 보시죠. 그래서 이 귀라는 건 삼삼은 요술장이라는 말도 있는데 잘 안 죽습니다. 이렇게. 네. 또 잡으러 가다 보면 탈이 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입구자로 두는데 이제 그렇게도 이렇게 둘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하나 단수 몰고 이으면 네. 결국 여기 이어야 되는데. 네. 자 이것을 네, 아니면 막으면 끌어잡아서 이렇게 붙이면 젖혀서. 젖힐 때. 네.
결국은 뭐 이런 식으로 두면요. 읽고 이어야 되는데 이게 늘면 여기 또 한 살게 되네요. 잘 안 죽게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잡는 방법을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관에서 막으면 잘 안 죽습니다. 밀고 올라온다 해도 다시 한 가지 더 보여드리면 밀고 올라와 보겠습니다. 그럼 이게 좀 더 강하게 둔다면 이런 식인데 이렇게 치받고 네. 이걸 놓는 건 물론 젖혀서 늘면 밀어서 말이 안 되는 이거 늘어야 되거든요. 이것도 왜 잘 안 죽냐면 막으면 죽습니다. 젖혀서. 이건 너무 책략이 없죠. 있는 순간 죽어 있습니다. 그러나 백도 어차피 이렇게 하나 젖혀서 이 모양은 나중에 이거 호구초도 껴붙이고 넘어가는 맛이 있고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만 해도 호구쳐서 넘어가니까 호구쳐야 되면 이런 식으로 두면요? 이렇게 껴붙여서 그렇죠. 이건 살아가는 모습이고 네. 호구를 친다면 막아서 살아있습니다. 이거는 크게 살았는데요? 네, 이게 잘 안 네. 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둔다 해도 생각보다 잡으러 가기가 여의치 않습니다. 야, 새수가 있는데도 잡으러 네. 가기가 만만치가 않네요. 그래서 이 모양이 삼삼에 들어오면 주위에 아무것도 없을 때는 앞으로 이 막거나 반대로 막아도 잘 안 죽습니다. 밀어 올렸을 때 역시 이건 이 수가 좋은 수입니다. 아, 그 수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무 후퇴하는 것 같은 네, 느낌인데요. 한번 몇 가지 해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밀면 꽉 치받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두면요. 자, 그렇게 되면 이렇게 치받으면 결국 이거는 폐가 되죠. 폐가 되는데 네. 적의 급선은 나의 급선. 이제는 이 치중도 안 합니다. 그냥 젖힙니다. 잊게 되겠습니다. 그거나 이런 수가 최강수인데요. 이때는 그냥 끊지를 않습니다. 위에서 막고 이으면 이어주면 이건 잡혔네요. 자체 죽어 있죠. 네. 이런 데는 항상 끊고 싸운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점잖게 뛰기만 해도 그렇고 지켜만 둬도 하나 몰아두고 늘 때 지켜두면 항상 이 모양은 싸움이 되질 않습니다. 네. 네, 그래서 입구자 다시 또 있습니다. 이 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입구자로 갔습니다. 똑같죠. 이쪽 저쪽은 똑같습니다. 좌우 동행이에요. 네. 나리자라고 합니다. 막고 올라옵니다. 올라오고요. 그러면 막아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두면요? 네, 그런 식으로 두면 지금 여기서는 잘못 두면 이걸 두면 또 폐가 납니다. 이걸로. 그렇죠. 역시 또 폐가 나는 네. 모양이죠. 이건 몰면 폐가 되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되냐? 이때가 중요해요. 여기서 먼저 치중을 합니다. 막아야 될 때 여기서 찌릅니다. 자, 이렇게 젖혀가면요? 가만히 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으면 넘어갑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만약에 는다면 젖혀서 네. 이게 이제 지금 이 모양이죠. 네. 지금 현재 자, 다시 보시죠. 지금 현재 한 수가 더 비었죠. 네. 이렇게 해서 막을 때 흑선이기 때문에 젖혀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젖힐 때 늘어가지고. 맛보게 되죠. 넘는 수와 이곳이 그렇죠. 맛보게 네, 그래서 추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면 또 이게 최강수인데 여기서 지금 올라오고 이 수가 최강수예요. 그러면 날일자를 하나 두고 막을 때 가장 쉽게는 젖혀도 되고요. 젖혀도 살지 못합니다. 한 칸 뛰어서 후기 한 칸 뛰어야 되겠죠. 그렇네요. 이으면 나가서 그러나 이제 이런데 돌이 있으면 잡으러 가다 큰일 납니다. 이런데 돌이 있으면 바로 여기서 끊겨서 뒷맛이 굉장히 나쁩니다. 그렇죠. 한번 보겠습니다. 돌이 있다고 다시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네. 이 모양은 잡으러 갔다 큰일 상황에 나요.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돌이 그래서 되게 되거든요? 양쪽에 돌이 있을 때는요. 이 날일자 날일자 했다 하더라도 들어오면 역시 막아야 됩니다. 이 막는 게 제일 좋습니다. 화점에서는 이럴 때도 여기를 막아야 되고 눈목자 때도 막아야 되고 웬만한 경우는 이때도 막아줘야지 잡으러 갔다가는 거꾸로 큰일 납니다. 자, 지금 이렇게 갔어요. 그럼 날일자를 달려봅니다. 이건 이제 어떻게 되나 한번 보고. 자, 올라옵니다. 이게 잡으러 가기가 여의치 않아요. 왜 이렇게 되나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막 이어도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여기를 잡으러 가죠. 그 다음에 뚝 끊어버립니다.